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박중환입니다. 추석 연휴 날씨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정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주변 기압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왼쪽은 대기 상층의 공기 흐름을 보여주는 수증기 영상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상 부근까지 합성한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태풍 힌남도가 지금 MT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동진하고 그 자리를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앉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상 부근에서도 지금 현재 구름 없는 이렇게 맑은 영역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열대요란의 형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동경 135도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열대성 저압부로 발달해 있는 구름대가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모식도와 함께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풍 힌남도는 이 MT 가장자리를 따라 빠르게 북동진하면서 동해 북부 해상 쪽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해서는 이 반시계 방향의 저기압성 순환에 의한 이 저기압 후면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중국 내륙 쪽에 위치해 있는 이 티벳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기 상층에서부터 가라앉으면서 지상 부근에 고기압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한반도는 이게 구름이 없는 고기압권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MT 가장자리, 그러니까 동경 135도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는 구름대가 열대요란의 형태로 지금 구름대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TD도 지금 현재 MT 가장자리를 따라 대만 동쪽 해상 쪽으로 점차 이동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귀성길, 그리고 추석 당일, 그리고 귀경길에 대한 날씨 정보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성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지상 부근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날씨가 맑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고기압권에서 바람도 잔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성길에는 육상, 해상, 항공편을 이동하는 이러한 교통편에는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고기압이 중심부가 우리나라 부근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밤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내륙 쪽으로 해서는 복사 안개의 형태로 안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으니 이게 새벽 시간대에 그 고향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석 당일날에 대한 날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수증기 모의 영상을 살펴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 위치해 있던 이 차고 건조한 영역이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이 서쪽에서 유입되는 주로 높은 구름, 그러니까 고도 한 5km 이상의 높은 구름층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겠는데요. 이렇게 추석 당일, 그러니까 9일 후반부터 추석 날까지는 이렇게 높은 구름이 유입되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구름이 유입되더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 이제 제주도와 이제 경상 동해안 쪽으로는 앞저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동풍과 그리고 일본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 저기압성 순환에서 유입되는 남동풍이 어느 정도 수렴하는 형태로 동쪽에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경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경길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고기압이 점차 더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면 이 서쪽에 중국 내륙 쪽에 위치해 있는 고기압과 동해상 쪽에 위치해 있는 고기압 사이로
기압골의 영향권에 우리나라가 들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밑에서 보시는 UM에서 예측한 지상 강수 예상과 그리고 ECMWF에서 예측한 지상 강수 예상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를 모의하는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이 열대성 저압부 또는 열대성 요란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압골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구조를 지금 현재 두 모델에서 다 다르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수와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남쪽에 있는 이 열대성 요란, 열대성 저압부가 강도가 강하거나 또는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까지도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 강도가 좀 강하게 유입될 경우에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소 높은 파고가 예상되는 만큼 귀경길 출발하시기 전에 꼭 기상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온 전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10일까지는 이 고기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던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다소 기온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일까지는 이 고기압 영향권에서 주로 낮 기온은 올라가고 그리고 최저 기온은 낮아지는 형태로 10일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차 벌어지는 전형적인 가을형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후부터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우리나라는 기압골에 들면서 다소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면서 기온 분포도 낮 최고 기온과 아침 최저 기온이 조금씩 간격이 줄어드는 형태로 기온 분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대저압부 현황과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기압계 설명드리면서 지금 현재 동경 135도 부근의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열대성 저압부가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열대성 저압부는 이 MT 가장자리,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대만 동쪽 해상 쪽으로 점차 이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현대 위치에 있는 열대성 저압부의 위치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높은 해수면 온도 구역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발달하면서 나타날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10일부터 14일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열대성 저압부가 대만 동쪽 해상까지 위치해 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북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어제 21시에 나온 ECMWF의 강수 모의 영상인데요. 어제 발표한 거 외에도 지금 어제 아침에 발표한 거 그리고 5일날 22시에 발표했던 14일날 09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다소 지금 이 태풍이 열대성 저압부와 그리고 이러한 열대성 요란의 위치나 위상 그리고 발달 정도가 매우 다르게 지금 현재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밑에 쪽에서 보시는 것은 어제 발표한 ECMWF 똑같은 모델이지만 초기값을 조금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결과값을 도출해낸 앙상블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왼쪽에서는 이렇게 서쪽에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고 오른쪽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해상 쪽에 이러한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는 이 열대성 저압부가 이렇게 이동해 나가면서 이 발달하는 정도라든지 위상적인 것들은 현재 매우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 서태평양 지역의 이 열대요란의 발달 감시 상황과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한반도에 위험 기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고 수시 브리핑을 통해 소통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전망과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11일부터는
제주도는 11일부터 그리고 그 밖의 지방은 12일부터 이 남쪽 기압골과 그리고 서태평양 쪽에 있는 열대 요란 그리고 강도 및 위상에 따라서 강수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성길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이 이 고기압권의 영향에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 영향권의 바람도 잔잔하면서 해상, 육상, 항공을 이용하시면서 이동하실 때는 이 날씨로 인한 교통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일단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 맑은 날씨로 인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새벽 시간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겠으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낮 기온이 이제 맑은 날씨로 인해 낮 기온은 상승하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석 당일과 관련된 날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는 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9일 오후부터 높은 구름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구름대는 보름달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수증기를 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제주도와 경상 동해안은 동쪽에서 유입되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다소 좀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경길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압이 동쪽에 위치하고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고기압 사이에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제주도는 13일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강수 관련된 내용도 기압골의 강도나 위상에 따라서 제주도 및 남부 지방까지 강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동풍에 의해서 동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소 높은 파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으니 귀경하실 때 출발 전에 꼭 기상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대 저압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열대성 저압부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대만 동쪽 해상으로 이동한 후 13일 이후부터는 이제 북진하는 성분을 가지면서 이제 북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열대저압부의 발달 정도나 위상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 열대저압부나 열대요란의 발달 정도나 위상을 계속해서 분석해가지고 만약에라도 한반도에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는 사전에 공지드리고 수시 브리핑을 통해 소통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